길을 딱 돌아서는데 호떡이 딱 눈에 들어오네. 이야. 뭐 얼마씩 하는 거예요? 1,000원이에요. 한 개? 네. 하나만 또 물어볼, 컵에다 담아주세요. 하나만 컵이야. 그거 무슨 호떡이죠? 녹차 찹쌀. 녹차에 찹쌀까지? 네. 1,000원입니다. 여기 몇 번 출구예요? 어시장 9번 출구. 9번 출구입니다. 9번 출구 입구에 이 이거 하나 딱 사들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 이야, 이게 딱 한 입을 깨물었는데 달콤함과 그 다음에 녹차 맛이 착 입에서 퍼져나가면서 고소합니다. 그 다음 속에 땅콩인가요? 견과류 들였어요. 견과류가 들어가. 땅콩. 해바라기, 견과류. 해바라기, 땅콩. 해바라기는 그저 이거 고소한 맛으로 넣었죠. 요즘 씨앗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맞아, 갱년기에 좋다래. 갱년기. 갱년기. 여성 갱년기. 여기 어르신들 많이 오니까 좀 많이 드시면 맛있겠다. 아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몇 개인데 2,000원이에요? 두 개? 개씩 담아놔서. 그 다음에 이 번데기는? 번데기 한 컵에 2,000원이에요. 얘는? 얘는 국산 고동이라 3,000원. 국산 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2대째, 엄마가 10년. 근데 아드님은 몇 년째? 전 2년째. 2년째, 2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호떡. 원조입니다, 원조. 많이 오세요. 맛있네요. 인천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제고고. 얘, 난 방송할 때마다 되게 인구 출신을 만나. 뭘 쉬신데요? 피곤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죠. 주말에 하시려면 장사 엄청 잘 돼요. 그때 엄청 부서해서 호떡이 맛있네. 다른 집보다 이 그 뭐라 그래, 바삭바삭함과 그 속에 그 내용물도 아주 좋아요. 충실하고. 이대 아드님. 엄마가 10년, 아드님 2년째. 대물림 멋지잖아. 차세대. 인천에, 인천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명문고 101회. 이야. 호떡이 자글자글자글 익어갑니다. 그 자리 뭐야, 녹차가 아주 색깔이 좋네요. 주말에는 여기 먹고 싶어도 줄을 서야 되는데 못 먹고 가는 사람 많겠네요. 주중에 들어오세요. 주중에 한산할 때 느긋하게 맛을 보면 죽여줍니다. 죽여줘. 함장에 1,000원. 하루에 몇 장 팠냐고 물어보면 기업 비밀이죠. 그렇죠. 사람만 있으면 그러지. 다 드셔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오면. 이게 처음부터 이게 녹차가 들어갔어요? 처음 시작돼요. 어. 가격도 1,000원. 시작 때부터 1,000원. 10년. 엄마는 오늘 쉬면 호떡 먹으러 전국을 가세요, 엄마는. 아, 전국에? 네. 맛있게 보여요. 네, 보세요, 이거. 맛있게 보이잖아, 지금. 그죠? 야, 엄마는 소포금도 안 해주지 않아요? 한가위라고? 안 해주는데. 엄마 잘 안 해주던데. 오늘 한가위니까 했지. 네, 오늘 한가위. 얘기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했어봐. 아, 지금 새로 주문한 거야, 이거? 네. 속을 조금만. 특별 주문 안 하는 대로. 다음에는 안 넣고 드셔보세요.
아예 반죽만 해서 드시라고 해서 고소한 맛, 그 또 그것의 맛대로 또 있대. 아니 순단순대 바꿀 때는 헷갈리잖아. 아니야, 안 넣으면 조금 넣은 거는 비슷한데 아예 안 넣으면 틀려.